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은정 쌤입니다. 우리 오늘은 21학년도 10월 학평 화2 문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기 전에 쌤이 총평에서도 잠깐 언급은 했지만 이번 화2 문제들은 그렇게 와 어려워 이런 문제들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지는 오 이거 완전 처음 보는데 이런 느낌의 문제들도 없었어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문제들, 개념들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해보자 라고 하는 느낌의 문항들이 많았으니까 여러분 이번에 쌤이랑 같이 정리하면서 아 맞아 저런 식 빨리 꼭 기억해둬야지 하는 내용들이 있으면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우리 1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번 다음은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발전에 대한 설명이 주어져 있는데요. 최근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해서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발전소가 지어졌습니다. 수소연료 전지를 이용한 발전 과정에서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분진 등 대기오염 물질들을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무엇이 발생했었죠? 우리 이름에서 나와 있잖아. 수소연료 전지라고 했기 때문에 수소와 산소가 반응을 해서 산화하는 반응에 의해서 물을 생성해내고요. 방금 쌤이 얘기했던 산화환원 반응, 전자가 이동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성해낼 수 있었어요. 그럼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물질이 무엇이다? 물이 생성된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런 문제는 여러분 아주 빠르게 와 오케이 오케이 이런 거 그치 상식이지 하면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2번 볼게요. 다음은 반응 속도에 대한 세 학생의 대화이다 라고 해서 학생 A, B, C가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요. 자 학생 A부터 보자. 반응 속도식에서 반응 차수는 항상 반응 계수와 같아 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반응 속도식 일반적으로 A와 뭐 B가 반응해서 C 만들어냈습니다 라고 한다면 V는 K, A에 대한 M차 반응, B에 대한 N차 반응 이렇게 표현하는 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반응 차수 M과 N은 반응 계수 A, B 이런 애들이랑 관계가 있었나? 아니죠. 이거는 우리가 실험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었고 계수와 직접적인 관계를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학생 A는 맞지 않은 말을 하고 있고요. 자, 학생 B 볼게요. 촉매를 넣어도 반응 엔탈피는 변하지 않아. 그치. 우리 촉매가 해주는 역할이 뭐였었는지 기억나세요? 네,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거나 아니면 느리게 해주거나 그런 역할을 했지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엔탈피에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엔탈피 차이 반응 엔탈피는 변하지 않아 학생 B는 맞는 말이네요. 학생 C 볼게요. 온도를 높이면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져. 활성화 에너지, 방금 전에 얘기했다. 무엇에 의해서 변하는 거라고? 네, 촉매가 들어간다면 활성화 에너지가 더 커지거나 작아질 수는 있습니다만 온도는 활성화 에너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러면 온도를 높이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그렇죠. 분자 운동이 활발해질 수 있을 테니까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분자의 수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유효 충돌이 늘어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집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맞는 답은 학생 B 2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거 깨알같이 칸막이들 눈에 딱 보였네요. 자 이번에는 3번 같이 볼게요. 다음은 물질 가나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해서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가나다는 각각 C2H4, C2H5OH, 에탄올이죠. CH3O, CH3 중 하나입니다. 기준 끓는 점은 가가 다보다 더 높대요. 오케이. 자, 이것만 가지고는 알 수 없으니까 세 번째 정보 봤습니다. 분자당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는? 생각을 해보면 얘는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 얘는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 탄소 원자 수분의 수소 원자 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무조건 나는 누구밖에 될 수가 없어? C2H4밖에 될 수가 없겠죠? 그럼 나머지 이 두 개가 가 또는 다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정보가 하나 또 주어져 있어요. 기준 끓는 점은 누가 더 높다? 가가 더 높다. 자, 그러면 이 둘 중에서도 더 끓는 점이 높은 물질은 누구야? 에탄올이 될 거예요. C2H5OH가 될 거고요. 다가 CH3OCH3가 되겠습니다. 왜 에탄올이 끓는 점이 더 높을까요? 맞죠.
네, 얘네들은 OH기. 수소가 산소와 공유 결합하고 있으니까 다른 분자와 수소 결합을 형성할 수 있었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가나다 판단해 봤습니다. 이때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골라보면요. 일단 기억, 가는 C2H5OH다. 네, 에탄올입니다. 맞고요. 니은 볼게요. 나는 네, C2H4. H 상태에서 분자 사이 쌍극자 쌍극자 힘이 작용한다. 쌍극자 쌍극자 힘은 그치. 극성 분자 사이에서 작용하는데 얘는 무극성 분자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 뒤급 볼게요. 액체 상태에서 분산력이 작용하는 분자는 분산력은 모든 분자에게 다 동일하게 작용하는 힘이었죠. 그래서 가나다 세 개의 분자 모두 다 분산력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1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엔 4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요. 4번은 기체랑 관련된 문제였죠. 자, 그럼 기체라고 하면 우리 머릿속에서 PV는 NRT 떠올랐을 거고, 맞습니다. 그 PV는 NRT에서 그 변수들만 조금씩만 잘 조절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림은 압력 P1과 P2에서 XWg의 온도에 따른 밀도를 나타내었습니다. 오, 뭐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어요. 자,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우리한테 물어보고 있는 게 뭐냐면 X의 부피를 물어본대요. A와 B의 X의 부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한테는 밀도가 주어져 있는데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었죠. 근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질량이 똑같으니까 결국 밀도와 부피는 서로 반비례 관계이겠더라. 자, 그러면 밀도 B가 A 대 B가 2 대 1이라고 했으니까요. 부피 B는 어떻게 돼야 돼? 1 대 2가 되어주면 되겠죠? 그럼 부피는 B에서가 A에서의 2배이다. 네, 1 대 2라고 했으니까 맞는 말입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니은과 디귿 이렇게 있는데 왠지 미지수가 나오면 조금 애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지수 먼저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디귿 먼저 볼게요. X값은? 자, 그럼 X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어느 지점을 이용할 거냐면요. P1이라고 하는 애들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곡선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PV는 NRT에서 R 상수니까 일정하고요. 기체 양 일정하죠. 그리고선 압력도 일정하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우리는 어떤 관계를 사용할 거냐면요. 부피는 절대 온도랑 비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관계를 사용을 하게 될 건데 자, 여기에서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우리한테 정보가 무엇으로 주어져 있어요? 밀도로 주어져 있어요. 그럼 밀도라고 하는 애들은 부피에 반비례하기로 했었고요. 그럼 결국 절대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라고 하는 흐름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밀도비부터 생각을 해볼까? 밀도비부터 생각해볼게요. 두 지점을 생각해보면 밀도비는 E 대 X예요. 그치? 자, 근데 이때 절대 온도들이 어떻게 됐냐면 A일 때는 T였습니다. 반비례라고 했으니까. 자, 그리고 이 지점에서는 3T였어요. 그럼 3T분의 1. 그럼 요 비례식 해결해주면 따라서 X는 얼마가 되면 돼? 그치, 3분의 2가 되면 되겠지. 네, 그래서 X는 3분의 2다. 디귿이 맞는 말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지막 니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니은에서 P1, P2 비교해 주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변수들을 다 고려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자, 최대한 변수들을 맞춰볼게요. 자, 최대한 변수들을 고정을 해서 요 두 개의 지점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두 지점을 비교를 하면 기체 양 일정하고요. 상수 일정하고요. 그리고 절대 온도도 일정한 거죠. 그럼 압력과 부피가 서로 반비례합니다. 오케이. 자, 요런 관계 아까 전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었고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이것까지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P1 대 P2 비교를 해보면 P1일 때 밀도가 3분의 2였고요. P2일 때 밀도가 1이었어요. 그럼 얼마? 2 대 3이 되겠지. 너무 니은도 맞는 말이네. 그래서 4번에 딱 기억, 니은, 디귿,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PV나 NRT 계속 사용을 해서 요식 하나 사용해서 변수들 어떤 애들을 고정을 시켜줄까? 라고 하는 우리가 많이 연습을 했던 내용들이 다시 한번 보였네요. 이번엔 5번 표는 ABC의 증기압력 자료이다 라고 주어져 있네. 근데 우리 이렇게 증기압력 자료가 표로 딱 주어져 있으면 쌤은 어떻게 접근한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익숙한 자료, 우리가 익숙한 자료, 네, 증기압력 곡선으로 빠르게 머릿속으로 그리셔도 되고요. 손으로 빠르게 그려서 접근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A, B, C 세 가지 물질이 존재하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온도에 따른 증기압력 곡선 이렇게 세 개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봤대. 증기압력이 0.1기압일 때, 자, 0.1기압일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A, 46도씨, B, 29도씨, C, 마이너스 18도씨.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8도씨, C가 되겠고요. 자, 여기가 B가 될 거고요. 네, 얘네들은 A가 되겠죠. 그러면 같은 온도에서 증기압력이 가장 큰 C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어떻다? 가장 작은 거다. 라고 하는 거를 생각하고선 니은을 봤더니 어머, 답이 나왔네. 분자 사이의 인력은요, C가 B보다도 더 작아요. 그래서 같은 온도일 때 증기압력이 더 커요.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디귿도 봤더니 25도씨 0.1기압에서 C에 안정한 상태는 0.1기압, 25도씨면 여기 어딘가가 되겠다. 25도씨면 B보다도, 네, B에 끓는 점보다도 더 낮아야 되니까 네, 요쯤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이미 기체로 상태가 바뀌어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가장 안정한 상은 기체이다. 네, 디귿은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 기억 하나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A의 기준 끓는 점은 100도씨입니까? 우리 기준 끓는 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요, 외부의 압력이 1기압일 때 증기압력과 외부의 압력이 같아질 때의 온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결국 지금 보면 A가 100도씨일 때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되니까 아, 100도씨가 기준 끓는 점이 되는구나. 맞는 말이구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의 답, 맞는 답은 기억과 디귿 4번 이렇게 체크해 봤어요. 이제 6번 넘어가 볼 텐데요. 그림은 금속 M 결정의 단위세포 모형과 단위세포의 면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단위세포 속에 포함된 원자의 수는 2개이고요. 단위세포는 육면체, 정육면체이다 라고 이야기하네. 그러면 단위세포가 정육면체라고 했으니까 입방구조일 거고 우리가 알고 있는 입방구조에서 단위세포 속에 원자가 2개 포함되어 있는 애들 어떤 애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맞아요. 얘네들은 채심 입방구조입니다. 자, 채심 입방 구조면 각 꼭지점의 입자들이 하나씩 존재하고요. 정 가운데 또 다른 입자가 존재하는 거였죠. 그래서 한쪽 면을 보면 꼭지점들의 입자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 것 확인될 거예요. 근데 정말로 이게 쌤이 정말로 좀 이거를 풀면서 갑자기 뿌듯 막 이랬던 게 뭐냐면 쌤이 얼마 전에 그 최종 점검 요 강좌에서 우리 채심 입방 구조랑 단순 입방 구조랑 옆에 면 조금 차이 날 수 있다라면서 막 이런 거 그려드렸었거든요. 뭐냐면 단순 입방 구조는 이 몸 가운데 또 다른 입자가 없잖아. 꼭지점에 있는 애들끼리 최대한 다닥다닥다닥 붙어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렇게 다닥다닥다닥다닥 붙어있는 형태가 그려져요. 그런데 채심 입방은 저기 가운데서 어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 덕분에 꼭지점에 있는 애들이 최대한 가까워져도 약간의 틈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요 모양만 봐도 그냥 물론 주어진 정보 쭉 읽다 보면 채심 입방입니다. 너무 잘 나오지만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채심 입방? 이렇게 나와도 괜찮아요. 그럼 우리 채심 입방 구조의 대각선으로 잘랐을 때 모양을 보면 꼭지점에 입자들 존재하고요. 정 가운데 또 다른 입자 하나 더 있는 거 5번과 같은 단면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한 페이지 넘어가서 2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은 25도씨 일기압에서 CH4와 관련된 두 가지 열화학 반응식 그리고 두 가지 결합의 결합 에너지 나타내주고 있더라 라고 하면서 정보가 쭉쭉쭉쭉쭉 주어져 있어요. 우리가 결합 에너지를 다룰 때 쌤이 계속 강조하지만 놓치면 안 되는 거. 네, 우리 결합 에너지는 기체 상태들의 결합을 끊어낼 때 필요한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봤더니 오 물질들이 다 기체야? 오케이 우리가 큰 고민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먼저 하고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뭐냐면 A가 0보다 더 작니? 얘네들 보면 CH4가 산소랑 반응해서 즉 연소에서 CO2 그리고 수증기 만들어내고 있는 반응 연소 반응이니까 발열 반응인 거 A가 0보다 작은 거 맞습니다. 니은을 봤습니다. 이번에는 H2O의 생성 엔탈피는 이거니? 라고 물어봐요. 물론 얘네들 가지고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시험장에서 봤을 땐 거꾸로 대입하는 게 편할 때가 있다고 했었고 네 그래서 거꾸로 대입해 보겠습니다. A-B 물질의 상태들이 다 기체니까 지금 상태는 잠깐 생략하고 써볼게요. 자, 마이너스 B라고 했으니까 정반응, 역반응 뒤집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CH4 그리고 EH2O 이거에 델타 H가 마이너스 B가 된 거예요. 그래서 A와 B를 한번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사라지는지 봤더니 CO2 나왔다가 사라졌고요. CH4 사용됐는데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수소 그리고 산소가 반응을 해서 물이 이번에 수증기겠죠? 네, 수증기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A-B예요. 근데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야? 생성 엔탈피. 생성 엔탈피라 함은 가장 안정한 원소들로부터 몇 몰? 1몰 만들어지는 게 기준이에요. 근데 지금 4몰 만들어질 때가 A-B라고 했으니까 1몰을 기준으로 하려면 4로 나눠줘야지.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얼마로 나눠요? 2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네, 그래서 니은 땡. 그럼 마지막 이 자료로부터 구한 OH 결합의 결합 에너지는 요거는 다시 한번 얘네들 사용해 볼게요. 결합 에너지가 수소, 수소, 산소, 산소 얘네들 나와 있으니까 요거 그대로 사용하면 될 것 같잖아. 그래서 우리 가장 기본적인 생성 엔탈피의 형태로 자 바꿔준 다음에 얘네들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에서 델타 H는 4분의 A-B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결합에너지의 형태로 표현을 해본다면 반결생결 기억나시죠? 반응물들의 결합에너지에서 생성물의 결합에너지를 빼면 되기 때문에 C 오케이 그리고 D 2분의 1몰이니까 2분의 1D 빼기. 얘네들 가야 되잖아. 오케이. OH 결합 분자 하나당 두 개 있어. 그러면 분자가 1몰 있으면 OH 결합 2몰 있어. 이렇게 하면 계산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라고요? 네, 4분의 A-B라고요. 우리한테 궁금해하고 있는 게 누구였어요? 오케이, 얘네였었죠. 그래서 OH 결합의 결합 에너지 구하고 싶으면 넘겨주고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로 다시 한번 나눠주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봤더니 마이너스 8분의 A가 될 거고요. 그리고 8분의 B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2분의 C 플러스 4분의 D가 되겠네. 우리 보기 디귿에서 주어져 있는 거랑 똑같은 형태 나왔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네. 그래서 7번의 답은 기억과 디귿 이렇게 3번 체크해 볼게요. 쌤이 계속 총평에서도 이야기했고 지금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는지 개념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걸 묻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얘기했잖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결합 에너지만 이런 애가 숫자로 안 나왔잖아요. 아유, 숫자로 나왔어 봐. 우리가 막 그 4층 연산한다고 얼마나 힘들었어. 근데 이렇게 간단하게 기호들로 나와줄 수도 있지 않을까.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와줬으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7번까지 살펴봤고 이번에 8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입니다. 주어져 있어요. 표는 T켈빈에서 부피가 1리터인 강철 용기에 A를 2몰 넣고 반응시킬 때 반응 시간에 따른 반응물과 생성물의 농도의 합을 나타냈습니다. 우리 농도 나왔죠? 반응 시간 나왔죠? 그럼 머릿속에서 떠올리는 거? 오케이, 자 반응 속도가 떠올랐어. 그럼 우리 반응 속도에서 정말로 지겨울 때까지 쌤이랑 공부했었던 게
1차 반응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이제 1차 반응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1차 반응이라면 반감기가 지날 때마다 반응에 참여하는 모든 물질들의 농도의 합이 어떻게 된다고?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들어요.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예요 라고 얘기하기로 했었죠. 그걸 확인하는 거죠. 처음에 A만 2몰 있었어요. T만큼 시간이 지났더니 전체가 3이 됐으니까 1만큼 증가했죠. 또 T만큼 지났더니 0.5 증가했습니다. 이거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이 반응은 1차 반응이구나. 그래서 반감기는 얼마야? T야. 그럼 다시 한번 또 반감기가 지나면 이 차이는 얼마예요? 0.25가 되겠죠. 그러면 3.5에다가 0.25를 더해주면 3.75. 그래서 X는 3.75입니다. 아, 찾았어. 너무 빨리 나왔네. 우리한테 궁금해하는 게 뭐였냐면요, B 곱하기 X였습니다. X는 찾았으니까요, 이제 B, 요거 B의 반응 계수 한번 찾아볼게요. 어렵지 않죠, 뭐. 반감기 1차 반응의 특징 다시 한번 사용해보면, 반감기가 지났습니다. 그럼 A의 양 원래 2 있었는데 절반으로 줄어들었지. 그럼 더했을 때 3이 되려면 B는 얼마? 네, 2 있어야 돼요. A가 1만큼 반응했더니 B가 2만큼 생성됐어요. 그럼 B는 2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75 해주면 얘는 7.5. 그래서 8번의 답은 4번.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얘네들은 1차 반응에 대해서 물어보는 좀 기본적인, 정말로 1차 반응 잘 파악하고 있지? 잊지 않았지? 이렇게 감 유지해봐 라고 하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9번 문제 볼 텐데요. 9번 문제는 우리가 분명히 어디선가 본 것 같아.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기억에 9월, 6월 평가원 문제 내지는 작년 수능 문제, 아무튼 그 어디 그 세 개 시험 중에 하나에서는 봤던 것 같아요. 정말로 자주 나오는 형태인 거고 정말로 조금 응용돼서 나온 거거든요.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그림 가는 H2O의 상평형 그림 나타내주고요. 나는 PA, PB 기압에서 H2O의 가열 곡선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T1 도시 PA 기압에서 H2O의 안정한 상은 기체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T2, T1 차이가 100이래. 근데 지금 봤더니 여기 뭐 T1에서 PA는 기체야? 아, 그럼 얘네들은 그냥 기체구나 이렇게 가면 되는 건데, PB를 잠깐 살펴볼게요. PB를 보면 온도가 변하지 않는 구간이 두 번 나타나죠. 물질의 상태 변화가 두 번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이 말은 고체가 액체로 변하고 다시 한번 기체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여기가 100이래요. 그럼 실제로 녹는 점과 끓는 점은 100도씨보다도 온도 차이가 더 많이 나라고 하는 뜻이겠네. 자, 그럼 이걸 상평형 그림으로 가보자고요. 녹는 점과 끓는 점, 녹는 점과 끓는 점이 100도씨보다 더 많이 차이나 라고 하는 걸 여기에다 표현해보면, 외부의 압력과 융해 곡선이 만날 때 이때를 녹는 점이라고 했고요. 외부의 곡선과 증기압력 곡선, 외부의 압력과 증기압력 곡선이 딱 만날 때 이때의 온도를 우린 끓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차이가 100도씨보다도 더 커요 라고 얘기할 거면, 그치, PB가 1기압보다도 더 압력이 높았어야지. 왜? 1기압일 때가 요 차이가 딱 100이었거든. 여기까지 하면 기억이 풀려버렸네. PB는 1보다 큽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PA는 그럼 어떻게 있대요? 자, PA 볼게요. T1 도시 PA에서 이 물질은 기체로 존재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잠깐만 다시 살펴본다면 PB, T1에서 물질은 고체에서 액체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상평형 그림에다가 T1을 표시해 본다면 PB 기압에서 고체와 액체가 딱 만나는 이 지점, 여기가 T1이었던 거죠. 자, T1에서 기체로 존재하려면 여기여야 돼요. 아하, 그래서 PA라고 하는 애들은 A보다도 더 낮은 값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죠. 그럼 마지막 디귿 볼게요. 0도시 PB에서
자, 영도시가 여기예요. 영도시 P면 여기예요. 물질이 무엇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그치, 액체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는 고체로 존재한다고 했으니까 땡. 오케이. 그러면 기역니은 디귿 중에서 맞는 답은 니은 하나. 그래서 2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은 쌤이랑 지금 뭐 다시 한번 예전의 기억을 살리는 의미에서 이렇게 살펴보기는 했지만 뭐 그래요. 뭐 꾸덕꾸덕 뭐 그렇게 풀면 되죠. 네, 이런 느낌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는 10번. 이제 10번에서가 용액의 총괄성과 관련된 문제가 등장을 했네요. 표는 묽은 수용액 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료가 주어져 있어요. 수용액 가 나가 있고요. 용질 A, B 서로 다른 용질을 사용했어요. 용질의 질량, 부피, 그리고 나서 삼투압이다 라는 말이 주어져 있다. 자, 그럼 우리 삼투압 하면 머릿속에서 또 떠올랐을 법한 식 반토프식 CRT 떠올랐습니다. 그러면 T1 켈빈에서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T1 켈빈에서 두 수용액의 온도는 똑같겠죠. 기체 상수니까 R도 똑같겠죠. 그럼 삼투압이 9P 대 10P 즉 9 대 10이라고 하는 거는 물질들의 몰농도 C가 얼마라는 소리야? 그치, 9 대 10. 이라고 하는 비율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리. 그래서 가의 몰농도를 그냥 편의상 9m이라고 할 거고요. 나의 몰농도를 10m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9 대 10 맞지? 자, 그럼 다시 T2 켈빈으로 와볼게요. 얘네도 그럼 마찬가지지. R도 일정하고요. 온도도 똑같아요. 그럼 삼투압은 내 몰농도에 비례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관점을 사용할 건데 9m일 때 10P라고 하는 삼투압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몰농도가 9분의 10만큼 증가했으면 삼투압도 어떻게 돼? 9분의 10배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X는 10에 9분의 10 해서 9분의 100 이렇게 해서 X 한번 찾아봤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또 궁금해하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면 A와 B의 분자량 B도 한번 찾아볼래? 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이제 분자량을 찾으려면 질량이 나와 있으니까 분자량과 질량의 관계를 이용해서 몰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용액의 부피가 똑같으니까 그 몰수라고 하는 애들이 바로 몰농도랑 비례하는구나. 그 관계 사용하면 되죠. 결국 몰농도 B가 몰수 B구나. 그거 이용하겠다고요. 한번 사용해 볼게요. 가, 나, 몰농도 비가 9 대 10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용액의 부피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몰농도 비가 바로 몰수 비라고 했죠. A, W그램 사용했습니다. B, EW그램 사용했어요. A의 분자량, 그리고 B의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땡, 땡 해주면 MA 대 MB는 얼마가 나오는 거야? 5 대 9 나오는 거지. 우리한테 궁금한 거 X 9분의 100 곱하기 A의 분자량 분의 B의 분자량 5분의 9 해주세요. 땡땡 우우 20. 그래서 맞는 답은 25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삼투압과 관련해서 네, 그냥 정말로 파이는 CRT라고 하는 관계를 잘 활용할 수 있니? 라고 하는 걸 물어보는 좀 기본적인 형태의 문항이었던 것 같아요. 네, 우리 삼투압과 관련돼서는 이런 표의 형태로도 또 자료가 주어지긴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서 막 떠올려줘야 되는 장치들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으로 U자관에다가 반투막 넣고 하는 그런 장치도 있었고요. 네, 그렇다면 그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삼투압을 비교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쌤이 예전에 우리 수능 특강 공부할 때 연계 교재 우리 공부할 때 그리고 우리 같이 풀었던 문제 중에서도 4월 모평 문제 보면 분명히 삼투압인데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있는 그런 용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삼투압과 관련돼서는 파이는 CRT라고 하는 공식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조금씩 자료가 달라지더라도 어렵지 않게 해결해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그냥 나 10번 맞았어 하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자료, 어떤 그림들이 있었지라고 조금 더 한 번 더 찾아봐 주시면 훨씬 더 잘하지 않을까? 수능 시험장에서 믿어요. 선생님이 이 정도 얘기하면 우리 친구들 다 열심히 하고 있을 거라고 쌤 믿어요. 자, 이제 11번 볼게요. 다음은 NH3의 이온화 방식과 25도씨에서 이온화 상승수 KB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기억, 역시 얘네도 우리가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서 엄청나게 자주 보던 보기의 형태인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주어져 있는 반응식을 살펴보면 정반응, 즉 암모니아가 물이랑 반응해서 수산화이온을 만들어내는 이 반응의 KB값이 매우 작아요. KB값이 매우 작다라는 거는 정반응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즉 수산화이온이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럼 조금 바꿔서 말한다면 얘네들은 역반응이 훨씬 더 우세하게 일어날 거예요 라는 소린 거고, 우리 이렇게 역반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 라고 얘기할 때 굳이 정반응 역반응을 따지지 않고 산과 염기가 반응할 때는 어떤 방향으로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되냐면 강하고 강한 애로부터 약하고 약한 애가 만들어지는 반응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강하고 강한 애가 약하고 약한 애를 만들어내는 이쪽 방향이 우세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약하고 약한 애로부터 강하고 강한 애를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다라는 소리. 자, 다시 한번 이걸 우리가 KB라고 하는 의미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KB가 매우 작죠. 그래서 NH3는 염기는 염기인데 매우 약한 염기예요. 자, 이런 애가 수소이온을 받아서 산이 됐습니다. 이런 애들을 짝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짝염기의 세기가 약하면 약할수록 짝산의 세기는 어떻게 돼? 오케이, 세졌지. 네, 그 관계 다시 한번 나타낸 거고요. 바로 그게 기억에서 물어보는 거죠. 산의 세기는 NH4 플러스가 H2O보다도 더 강하다? 네, 기억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관계를 공부하면서 쌤이랑 하나 더 정리했던 식이 있는데 어떤 식이냐면 KW는 KA 곱하기 KB입니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얘네들은 온도가 일정하면 일정한 상수잖아. 그래서 염기 세기가 약하면 그 짝산의 세기는 강합니다. KA값이 커져요. 이런 관계로도 살펴봤었다고. 아, 그래? 자, 우리 막 기억이 뽕뽕뽕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KW는 1.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4였고요. KB는 아직 모르겠어. KA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KB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KA가 얼마가 돼주면 돼?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0이 되어주면 되겠네. 어머나, 니은이 딱 맞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 자, 이제 마지막 디귿 보겠습니다. 역시 우리가 자신있게 접근할 수 있는 복인데요. 0.1 몰농도 NH3의 pH는 이라고 물어봤고, 그러면 결국 이 염기가 수산화이온 얼마나 내어놓을까? 이거를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수산화이온을 판단해 볼게요. 어떻게 루트 C, K, B. 아, 좋다. 자, C 0.1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KB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결국 루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이에요. 여기에다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그게 뭐야? 그게 POH지. POH는 3보다 더 작아질 수밖에 없겠다. 마이너스 로그 취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KW라고 할 때는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 그리고 수산화 이온의 농도의 곱도 KW였잖아. 그러면 pH 더하기 POH는 얼마여야 돼? 14여야 돼? POH가 3보다 작으니까 pH는 11보다 커져야겠지? 그럼 디귿, pH는 11보다 크다? 뭐 역시 맞는 말. 그래서 11번의 답은 5번. 체크!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뭐 산염기에 대해서 우리 매번 했던 그 내용들이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루트 CKA, 루트 CKB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왔었고요. KA 곱하기 KB는 KW 이런 관계도 우리 계속 반복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산염기에서 하나 더 보탠다면 맞아요. 완충용액 파트에서 짝산과 짝염기가 1대1로 있다면
맞아. KA가 바로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입니다. 이런 관계들까지 공부했었는데, 이거 지금 쌤이 잠깐 소개한 거예요. 뒤쪽 가서 다시 한번 할게요. 이런 내용들 할수 있으면 이제 산염기는 연습만 조금만 해주시면 돼요. 익숙해지기만 하시면 돼요. 이번에 12번 볼게요. 그림가는 황산에 금속 A, B를 넣은 것을. 나는 금속 BC를 사용한 화학 전지를 나타냈습니다. 가에서 A에서만 기체가 발생했대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A가 산화되면서 그 전자를 수소 이온들한테 넘겨줘서 수소 이온들이 환원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온화 경향은 A가 B보다도 더 크구나. B선 수소 기체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산화되지 않았어. 이번에는 나 살펴볼 건데 나를 살펴봤더니 나에서 B 전극의 질량이 감소했대요. 그러면 전극의 질량이 감소하려면 산화되면서 이온이 떨어져 나가는 거죠. 오케이. B에서 산화될 거고요. 그러면서 전자가 도선을 타고 이쪽으로 넘어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기억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B와 C를 연결했을 때 B가 더 먼저 산화되는 것으로 보아 이온화 경향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시 얘네들을 비교해 본다면 이온화 경향은 A가 가장 크고 B, C 순서가 됐네. 여기까지 봤더니 정말로 신기한 게 우리가 기억 니은을 다 해결해 버렸어요. 기억 볼게요. 금속의 이온화 경향의 크기는 A가 C보다 더 크다. 아하. 자, 이번에 니은 볼게요. 나에서 전자 이동 방향은 기억이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네요. 자, 그럼 마지막 디귿. 가에서 금속 AB를 도선으로 연결하자. 여기를 도선으로 연결을 할게요. 그러면 A가 이온화 경향이 크니까 먼저 산화돼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제 다만 전자가 어디를 통해서 이동한다고? 그치. 도선을 타고서는 B 쪽으로 넘어올 거고요. 그래서 B 근처에서 수소 이온들이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는 B 근처에서 발생을 뽀글뽀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 문제 디귿. 가에서 얘네들을 연결을 했더니 B에서 기체가 발생한다? 맞는 말.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과 디귿 해서 4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13번으로 넘어가 볼 건데, 요 13번이 쌤이 조금 전에 스리슬쩍, 11번 하면서 스리슬쩍 힌트를 드리고 넘어왔던 내용입니다. 그림 가는 0.1 몰농도 약산 HA를 나는 가에 NaOH X그램을 첨가한 용액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NaOH의 화학식량은 40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만약에 얘네가 뭐 강산이었으면요, 물에 넣자마자 대부분이 다 이온화돼서 대부분은 A 마이너스 이온으로 존재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지금은 염기를 첨가해야 비로소 A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되고 있으니까, 아하, 얘네 약산 맞아. 우리 문제에서 주어져 있는 조건이 딱 맞아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 약산이라고 한다면 대부분은 HA로 존재하고 있었을 거고요. 염기가 들어오면 들어오는 만큼만 중화 반응하면서 A-이온 만들어 냈겠지. 그런데 짝산과 짝 염기가 1대1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아, 우리가 넣어준 이 강염기라고 하는 게 약산의 절반만큼 넣어줬구나. 그래서 전체 HA 중에 절반은 A-이온으로 바뀌었고 나머지는 그대로 HA로 남아있구나. 이거 우리 진짜 많이 완충용액과 관련돼서 공부하면서 해결했던 내용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0.1 몰농도 0.2리터에서 0.02몰이 있습니다. 절반 넣어줬다고 했죠? 0.01몰 넣어준 거고요. 화학식량이 40이니까 0.4g을 넣어준 거예요. 기억이 해결됐습니다. X는 0.4g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나수용액을 만들었는데 이두 개의 양이 똑같으니까 결국 KA가 뭐라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입니다라고 했었고 이게 얼마야? 10에 마이너스 6입니다. 그랬더니 니은도 해결되네요. 니은 pH 물어봐요. 그럼 pH라고 하면 하이드로늄 이온의 농도일 거고 어떻게? 루트 CKA가 농도가 0.1이었고요. KA가 10에 마이너스 6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10에 마이너스 3.5. 여기다 마이너스 로그 취해주면 3.5지. 그래서 pH는 3입니까? 아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디귿 볼 건데, 디귿에서는 무엇을 궁금해하고 있냐면요. OH-분의 A-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를 산이잖아. 우리가 산에 대해서 다룰 때는요, 수산화 이온보다는 하이드로늄 이온이 편하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을 사용한 그 식의 형태로 조금 변형을 시켜볼 거예요. 어떻게 변형시킬 거냐면, 수산화 이온은 KW를, 그쵸, 하이드로늄 이온으로 나눠주면 계산할 수 있는 값이네. 이거를 여기에다 슝 대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대입을 하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KW A- 그리고 하이드로늄 이온의 형태가 되는 거야. 근데 우리 KW라고 하는 애들은 온도가 일정하면 항상 일정한 상수니까 잠깐 무시. 근데 얘들아, 우리 여기까지만 봤더니 또 어디에선가 되게 비슷한 애본 적이 있다? 어떤 거 봤냐면요. HA. 그렇지. 여기 A잖아. 그러면 우리가 결국엔 HA 그리고 KA 이거 곱한 거, 이거 비교해 주자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또 여기에서 KA라고 하는 애들은 산의 종류에 의해서 이미 결정이 됐어요. 그럼 결국 뭐만 해주면 돼? HA의 몰농도만 비교해 주면 돼. 몇 대면? 2대 1이라고요. 원래 이만큼, 0.02만큼 있었는데 들어와서 중화 반응에서 절반 사라졌어. 나머지 0.01 남았다고요. 근데 용액이 부피는 변하지 않다고, 않았다고 했으니까 몰농도 2대 1이지. 자, 그러면 가는 나의 두 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식을 조금씩만 변형시켜 가셨으면 충분히 해결해 볼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 14번 볼게요. 25도씨 일기압에서 NH3와 O2의 반응에 대한 열화학 반응식과 네 가지 물질의 생성 엔탈피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보가 쭉 주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ENO 그리고 O2가 반응해서 ENO2를 만들어내는 반응의 반응 엔탈피는 이런 거 물어보고 있어요. 한번 적어놔 볼까? ENO 지금 상태들 오케이, 기체고요. 그리고 O2 기체에 반응해서 이 NO2 기체가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뭐 생성 엔탈피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거 이용해 봐야겠지. 생생만생. 생성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에서 반응물의 생성 엔탈피의 합을 빼주자. 그럼 생성물부터 볼게요. H2O 물, 육물 만들어졌으니까 6C. 이산화질소 4몰 있어요? 근데 이산화질소 모르겠어. 그냥 NO2라고 적어두겠습니다. 이게 생성물. 반응물을 뺄게요. NH3 4몰이니까 4B 맺습니다. O2는 그 생성 엔탈피 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마무리. 그렇다면 결국 4NO2는 A 플러스 4B 마이너스 6C가 되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사실 이거잖아.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생생반생 이용해서 구해볼 거예요. 이 NO2의 생성 엔탈피 곱하기 2에서 일산화질소의 생성 엔탈피 곱하기 2를 빼주고요. 자, 하나 더. 산소의 생성 엔탈피를 빼줘야 되는데 0, 0. 얘네들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디에? 바로 위에. 네, 지금 기준은 4가 됐으니까 2로 대입을 해주려면 절반만 대입해주면 되겠죠? 2분의 A, 2B, 마이너스 3C, 마이너스 2D. 끝! 맞는다. 2번. 그래서 우리 앞에서는 결합에너지를 이용해서 지금은 생성 엔탈피를 이용을 해서 물질들의 엔탈피 계산하는 거 함께 연습해 봤어요. 생생반생, 반결생결, 헷갈리지 않고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이런 거는 헷갈리지 않을 것 같기는 해. 자, 이번에는 15번 볼게요. 반응 속도랑 관련된 문제였어요. A로부터 BC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 그리고 반응 속도 식입니다. 딱 1차 반응입니다. 라는 걸 주어줬으니까 우리는 머릿속에 반감기, 막 이렇게 하면서 문제 살펴볼 거예요. 그림은 강철 용기에 ABC를 각각 A, B,
B1몰을 넣어서 반응이 진행될 때 시간에 따른 C의 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ET일 때 C의 몰 분율은 3분의 1입니다. 이런 힌트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서 잠깐만 볼게요. 0에서부터 ET로 갈 때 전체 물질이 얼마만큼 증가했냐면 6만큼 증가했어요. ET에서 3T, T만큼 변했더니 1만큼 증가했어요. 그럼 결국 1차 반응이라고 했으니까 시간이 지날 때마다 생선물이 늘어나는 양도 절반, 절반, 절반 줄어들 테니까 결국 얘네들은 첫 번째 반감기가 지날 때 4만큼 증가했고 두 번째 반감기가 지날 때 2만큼 증가했고 세 번째 반감기에서 1만큼 추가로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 반응의 반감기는 얼마라고? T라고. 오케이. 자, 반감기가 T입니다 라고 하는 거 찾아냈습니다.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 ET일 때 C의 몰 분율이라고 주어져 있거든요. C의 몰 분율이 3분의 1이래. 근데 ET일 때 C가 7만큼 있었으니까 결국 전체는 얼마가 있는 거냐면 2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도 C가 7이잖아. 그럼 결국 A와 B는 얼마만큼 있어야 된다? 14만큼 있어 주어야 합니다. 자, 다시 그래프로 돌아갈 거예요. 처음 반감기가 지날 때 B가, C가 4만큼 생성이 됐어요. C가 4만큼 생성됐다라는 건 A가 4만큼 반응에 참여했다라는 거. 반감기잖아. 원래 양의 절반이 사라졌다는 거. 그래서 원래는 8만큼 있었어요. 네, 8만큼 있었는데 첫 번째 반감기 지나면서 4만큼 사라지고요. 한 번 더 반감기 지나면서 그거의 절반 2만큼 사라져서 지금은 2 남아있습니다. 그럼 B는 지금 12 남아있어야 돼. 자, 그럼 다시 B로 돌아가 볼게요. B는 처음 반응이 진행이 됐을 때, 즉 A가 4만큼 사라질 때 B는 2만큼 생성이 됐고요. A가 2만큼 사라질 때 그거의 절반 1만큼 추가 생성됐습니다. 3이 추가 생성된 결과가 10이라고. 그럼 원래는 얼마만큼 있었어? 9만큼 있었지. 그래서 사실 A가 8이고요. B는 9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한테 궁금한 건 뭐냐면 T 반감기가 한번 지났을 때 이때 A의 몰 분율 한번 찾아볼까? 원래는 8 있었는데 반감기가 한번 지났으니까 A는 4 있습니다. 자, A는 4 있고요. B는 원래 9만큼 있었는데 반감기 한번 지나서 2만큼 생성이 됐죠. 그래서 11 존재해요. 자, 그리고 C는 5 존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찾았어. 그럼 얘네들은 20분의 4니까 5분의 1, 답은 1번. 그래서 15번의 답은 1번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이 보던 애들의 형태니까 역시 익숙하게 풀어내셨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16번 문제 살펴볼 건데요. 16번은 쌤이 총평에서 색깔 칠해드렸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딱 세 개밖에 안 칠했었거든요, 이번에. 근데 거기에다가 칠했다라는 거는 한 번쯤은 다시 연습 삼아 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 다음은 A로부터 BC가 생성되는 반응의 열화학 반응식 그리고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 K입니다. 이런 화학 반응식을 볼 때 어떤 점들을 하나 체크해 주면 좋으냐면 반응식의 개수들을 체크하면 좋거든요. A가 두 개 사라질 때 B, C, 1, 1. 즉 두 개 사라졌더니 두 개 생성됐습니다. 전체 몰수의 변화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는 애예요. 표는 AWg을 실린더에다 넣고 서로 다른 조건에서 반응시켜서 평형 상태 1, 2에 도달한 자료를 나타냈습니다. T2는 T1보다도 온도가 더 높아요. 자, 첫 번째 실험부터 볼 건데 T1 켈빈이고요. 전체 기체 압력이 1기압이에요. 그 중에서도 A가 차지하는 부분 압력이 0.25기압이래. 그럼 나머지 B와 C가 차지하는 압력은 그치, 그게 0.75기압이에요. 근데 여기서 봤더니 B랑 C가 1대1 똑같은 양이 생기는 것으로 보아 결국 B의 부분 압력과 C의 부분 압력은 서로 똑같더라. 그래서 0.75를 절반으로 나눠준 거 0.375ATM 이게 바로 각각의 부분 압력이 됩니다. 그럼 얘네도 마찬가지겠죠. T2에서 전체 기체 압력이 3기압이래. 근데 그 중에서도 A의 부분 압력이 0.5래. 그럼 나머지 2.5가 B, C의 압력. 근데 B, C는 서로 압력이 같아야 되니까 2.5의 절반, 1.25. 이게 바로 압력이 되겠습니다.
자, 이 여기까지 찾고서 문제를 슬쩍 살펴보면 기억에서 바로 누구 먼저 나오냐면요. K1을 찾아볼래? 나와요. K1을 찾아보죠, 뭐. 네, 또 우리 사실 실린더라고 얘기를 하면 조건에 따라서 부피도 바뀌고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 몰수도 바뀌고 있기 때문에 부피와 몰수 두 개가 다 바뀌는 상태에서 몰농도를 사용하자?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때 무엇을 했냐면요. 압력을 이용을 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쌤이 계속 이거 체화해야 돼요 라고 총평에서도 잠깐 잔소리를 했었어요. 사실은 여기에다가 RT 하고서는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플러스 D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두 개 사라졌는데 두 개 생성됐어요. 두 개, 두 개. 아, 0이네? 그래. 이거 압력 우리 찾아낸 거 그냥 대입만 해주면 끝나는 거예요. 자, 대입하고 끝내겠습니다. A의 부분 압력 0.25였습니다. B의 부분 압력 0.375였는데요. C도 그 압력이 똑같았어요. 그럼 결국 얘네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0.25분의 0.375가 2분의 3이에요. 이거를 제곱해 주세요. 그래서 4분의 9가 K1이에요. 그래서 기억 바로 이렇게 해결했어요. 그럼 K2도 해볼까? K2도 마찬가지 똑같이 대입을 해줄 거예요. 자, K2일 때 A의 부분 압력이 0.5였습니다. B의 부분 압력은 네, 1.25였었죠. 1.25 똑같으니까 역시 제곱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얘네들은 2분의 5거든. 그래서 2분의 5의 제곱. 그래서 4분의 25인 거 나온 거야. 그럼 얘들아 보자. 온도를 높였더니요. K값이 커졌어요. 온도를 높였더니 정반응이 더 우세하게 진행됐어요. 왜? 그 온도를 흡수하면서 반응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 열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반응을 진행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이 틀린 말이죠. 좋았어. 자, 이제 마지막 디귿 살펴보겠습니다. 1에서 B의 양 그리고 2에서 B의 양 물어보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 지금 사용하지 않은 조건이 하나 있었거든요. A, W그램. 두 실험은 똑같이 A를 똑같이 W그램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앞에서 반응식에서 두 개 사라지면 두 개 생성됩니다. 요거 했었지. 전체 몰수 변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여기에도 사용할 수 있지만 몰수 변화에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지금 AW그램을요. 이 안에 A가 24만큼 있다. 라고 가정을 하는데 사용을 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첫 번째 실험을 살펴보면 결국 이 첫 번째 실험 내에서는 기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온도, R, 부피가 다 똑같기 때문에 부분 압력이 결국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 B예요. 자, 부분 압력 B가 어떻게 됐는지 볼게요. 자, A 대 B 대 C. A가 0.25였으면 B는 0.375, C도 0.375였어요. 이게 2분의 3이었잖아. 그럼 2 대 3 대 3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A를 24만큼 넣어줬다고 하면 반응 후에도 그치 전체 24만큼 기체가 남아있을 거라고 했어. 24만큼 기체가 2 대 3 대 3의 비율로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6 대 9 대 9로 존재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실험 2 볼게요. 자, 실험 2도 마찬가지 압력비가 0.5 대 1.25 대 1.25였어요. 2 대 5 대 5였죠. 자, 우리는 기체 처음에 A 24 넣었고요. 반응 후에도 24 남습니다. 24가 2 대 5 대 5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은 4 대 10 대 10 존재하는 거야. 우리한테 궁금한 거 1에서 B의 양 얼마? 9. 2에서 B의 양 10. 그럼 9분의 10. 디귿이 땡.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하나? 체크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화를 좀 해놨으면 요 K값을 부분 압력을 사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을 익혀두셨으면 빠르게 기억 니은 해결할 수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는 화학 반응식의 의미를 좀 생각을 해서 몰수 변화를 이용해서 디귿까지 접근해 주시면 괜찮은 네 우리가
그다지 어렵지 않게, 엄청 어렵지는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번 17번 그림은 T도시에서 물 100g에 용질 A, B를 각각 녹여서 만든 수용액, 그리고 용질의 질량에 따른 용액의 증기 압력, 수용액에서 용질의 질량에 따른 용액의 증기 압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나는 A 또는 B 수용액 중에 하나고요. 용질의 분자량은 B가 A의 3배입니다. 뭐 이런 정보들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용질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을 때 증기압력, 이게 바로 용매의 증기압력일 거고,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몰분율 그리고 용매의 증기압력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여기서 말하는 0.9라고 하는 게 용액 속에 존재하고 있는 용매의 몰분율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한번 가보자. 우리가 물 100g에 정확히 몇 몰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상대적인 수치가 중요한 겁니다. 몰분율이 0.9, 즉 10분의 9라고 한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용매가 9N 존재한다고 했었으면 용질은 N만큼 존재해요. 그래서 전체 10N 중에서도 용매가 차지하는 게 9N이야 이런 의미다 라고 해결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니은이 해결이 돼버렸어. H2O 9N 용질의 양 N 그럼 9분의 1입니다. 네,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기억도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분명히 우리는 용질을 같은 양을 녹였거든요. 용매 똑같이 9N에다가 그랬더니 나에서 증기압력이 더 많이 낮아지는 게 보여요. 이 말은 여기에서 용질 입자들이 더 많았다. 왜? 용질의 분자량이 더 작았으니까. 그럼 분자량이 더 작은 A 수용액이 바로 나 수용액일 거고요. 이게 바로 B 수용액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억도 해결을 했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X는 이것만 찾아볼게요. 자, 근데 X는 어디 있냐면 여기 용질을 W2g 넣었을 때고요. 또 이건 어느 지점과 맞닿고 있냐면 요 지점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증기압력이 똑같습니다. 몰분율이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건 여기에서 바로 B가 N만큼 남아있어요. 들어갔어요. 라고 하는 뜻이잖아. 이걸 질량이랑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A가 N만큼 있어요. A의 분자량을 MA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W2에서는 B가 N만큼 있어요. B의 분자량은 MB라고 할 거예요. 근데 우리 문제에서 B의 분자량은 A의 3배라고 했으니까 MB는 3MA. 그래서 이거에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 지점에서의 용매의 몰분율을 생각을 해본다면 전체 용매는 9N 있었어요. 2만큼 있을 때 용질이 N만큼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3N으로 늘어났어요. 용질이 3N 있어요. 그럼 그 중에서도 용매는 9N이에요. 그럼 12분의 9예요. 4분의 3이에요. 0.75예요. 그럼 0.75P. X가 0.75. 근데 우리 문제선 0.71이잖아. 그래서 땡이지. 그래서 맞는 답은 기억, 니은, 3번, 빡. 아쉽다. 그쵸. 이렇게 기본 개념들 계속 활용하시면서 문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 볼게요. A로부터 B가 생성되는 반응의 화학 반응식과 반응 속도식입니다. 역시 1차 반응입니다. 라고 하는 게 너무 친절하게 주어져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실험 1을 살펴봤더니 온도 T1, A의 초기 농도가 6이었는데요. 6분이 지났더니 B가 9만큼 만들어졌대요. 자, 그럼 우리 B가 9만큼 만들어졌다라는 건 A라고 하는 애들은 그거의 절반인 4.5가 사라졌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보자. 1차 반응이 됐잖아. 반감기가 한번 지나면 처음 6의 절반 3이 사라져요. 다시 한번 반감기가 지나면 다시 절반 1.5가 사라져요. 그럼 결국 반감기가 두 번은 지나줘야 4.5가 사라지는 거라고. 6분이라고 하는 게 반감기가 두 번 지난 거거든요. 그럼 반감기는 몇 분? 맞아요. 3분이라고 하는 거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험 2를 볼 거예요. 얘는 아직 반감기를 잘 모르겠네. 근데 2분이 지날 때 4만큼 바뀌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네, 3만큼 변했죠. 근데 이 3이라고 하는 애들은
2만큼 변하고 다시 한번 1만큼 변하면 되는 거네. 아, 방금 이게 2분이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4, 2, 1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여기까지 찾았어. 그럼 반감기가 더 짧아졌다라는 거는 반응속도 상수가 더 커졌다. 왜?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그래서 기억 판단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니은, X라고 하는 애들 찾아볼 거예요. 반감기가 한번 지났을 때 B가 4만큼 생성이 됐습니다. 그럼 A는 2만큼 사라졌다는 거고 처음 양의 절반이 사라진 거니까 오, 원래는 4 있었어. 이것도 맞는 말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 기급 볼게요. 12분일 때가 궁금하대. 네, 1부터 살펴보자. 실험 1. 처음에는 6만큼 있었는데 반감기가 지나면 2분의 1씩 줄어들어요. 근데 반감기가 3분이라고 했는데 12분이라고 하면 반감기가 4번 지난 거지. 그래서 16분의 6만큼이 지금 남아있는 상태. 이게 실험 1. 네, 실험 2 볼 거예요. 원래는 4. 절반씩 절반씩 줄어들어요. 그런데 12분이라고 했으니까 반감기 2, 6번이 지났구나. 그럼 이거 16분의 1이지. 그래서 1이 2의 6배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5번 체크. 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이제는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은 마른 19번인데, 괜찮아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쌤이 봤을 땐 16번이 조금 더 우리가 다루기 까다로울 거고 여기는 정말로 그냥 그 개념들만 대입만 해서 해결하는 걸로. 19번 다음은 A와 B가 반응해서 C가 생성되는 게 화학 반응식과 T켈빈에서 농도로 정의된 평형상수 K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요. 네, 뭐 그렇대요. 자, 그림 볼게요. 그림 가는 부피 1리터인 강철 용기에 A, B가 각각 3, 5몰 들어가 있는 초기 상태를 나는 부피가 2리터인데다가 A, B, C 들어가 있는 상태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C의 몰분율이 3분의 1이래. 사실 이 정도 눈으로 그냥 선생님 이게 3분의 1이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라고 푸는 친구도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좋아요. 이게 확신만 가질 수 있으면 여러분 실전에서 그렇게 느낌이 좀 오는 대로 접근을 하면 시간을 조금 줄일 수는 있겠으나 지금은 다시 한번 정확히 살펴볼게요. A가 A만큼 사라지면 B는 3배 사라질 거고요. C는 2A만큼 생성이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는 8 마이너스네요. 네, 8 마이너스 2A고요. 그 중에서도 C는 2A만큼 있는데 이게 얼마래? 몰분율이 3분의 1이래. 그럼 A가 1이지. 자, 그럼 A가 1이면 2몰 남았고요. 2몰이고요. 2몰이고요. 네, 바로 그 숫자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 가에서 평형에 도달했을 때 A의 양은 2몰입니다.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봤더니 K값은 물어봤네. K값 대입하면 되지. 1리터니까 몰수 바로 몰농도로 대입할게요. A, B, 3제곱, C, 제곱. 그럼 얘네들은 4분의 1. 오, 니은도 바로 해결됐어. 자, 그럼 마지막 디귿. 이 반응에서 정반응이 유세하니 역반응이 유세하니 판단하는 거? 그렇잖아. 반응지수 Q 이용하기로 했잖아. 아유, 훌륭해. 자, 그럼 반응지수 Q 확인하겠습니다. A, 2분의 3 몰농도예요. C, 2분의 3 몰농도인데 3제곱 해주기로 했어요. B, 자, 그 다음에 C 살펴볼게요. 2분의 3 몰농도인데 제곱 해주기로 했어요. 그럼 결국 2분의 3 제곱에 다시 분수니까 9분의 4가 되겠다. 그럼 이제 K랑 비교하는 거죠. K, 얘네들은 K값은 36분의 9일 거고요. Q는 36분의 16이에요. 이거잖아. 그럼 Q를 줄여서 K처럼 만들어야겠네요. Q를 줄여주려면 분모는 늘려주고 분자는 줄여주고 즉 A와 B는 늘려주고 C는 줄여줘야 되니까 역반응이 진행돼야 되겠네요. 근데 우리 지금 정반응이 유사하게 진행되니라고 했으니까 아니에요. 이게 틀린 거예요. 해서 맞는 답은 네, 기억과 니은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서 4페이지가 쌤은 그러거든. 쌤은 이제 4페이지쯤 넘어가면 막 긴장이 되는 거야. 아, 이제 어려운 문제 있을 텐데 막 이렇게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4페이지를 보는데 이번 시험은 아, 그래. 요 정도 나와주면 정말 고맙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으로 문제 풀어봤었습니다.
20번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냥 조금 계산이 복잡할 수는 있어. 온도도 바뀌고 우리가 PV는 NRT에서 원래라면 뭐 이렇게 고정해 놓고 하는데 막 변수가 하나 바뀌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변수를 최대한 고정할 수 있는 만큼 고정해 보자 라고 하는 마음으로 20번 문제 접근하셨으면 생각보다 그렇게 숫자에 약한 쌤도 생각보다 할만했었어요. 자, 문제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은 기체의 반응 실험입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 주어져 있어요. 실험 1. T켈빈에서 A, B 혼합 기체를 그림처럼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꼭지를 열어서 이 전체 공간에서 A, B 반응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반응이 완결된 후 고정장치를 풀어댑니다. 자, 이제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고정장치를 풀었다라는 건 내부 기체의 압력과 외부의 압력 1기압이 일정하도록 맞춰주겠다라는 거고 온도를 2분의 3T켈빈으로 높여서 유지시켰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순간 움찔한 게 뭐냐면 자, PV는 NRT에서 무시할 수 있는 애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R 상수니까 무시해. 근데 온도가 T켈빈에서 나중에 2분의 3T켈빈으로 바뀌었잖아. 변했네. 기체들의 압력도 처음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1기압이 됐다네. 자, 기체들의 부피도 처음에 V였는데 나중에 또 기체 부피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네. 어머나 변수가 너무 많아. 이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가정을 할 거냐면요. 우리 그냥 처음부터 2분의 3T켈빈으로 반응시켰다라고 해보자. 계속 그렇게 반응시키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온도를 2분의 3T켈빈으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이 반응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실험 2는 이 안에 들어가 있는 A, B의 몰수 B만 바꿔서 똑같은 실험 또 반복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 온도를 2분의 3T켈빈으로 유지를 시킬 건데 이때 조심하셔야 되는 게 바로 실험 결과 하나 잘 펴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동그라미. 실험 1, 2, 가에서 실린더 속 혼합기체의 압력은 각각 PATM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는 T켈빈에서이잖아. 근데 우리 온도를 2분의 3T켈빈으로 증가시켰잖아요. 이 내부에서 기체 몰수도 일정하고 부피도 일정한데 온도만 2분의 3배 했으니까 압력도 똑같이 2분의 3배 되어 주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분의 3T켈빈에서는 내부 기체 압력이 2분의 3PATM입니다. 이것만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엔 PV는 N이라고 하는 관계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실험 1이든 2든 압력이 똑같대요. 부피도 똑같대요. 그럼 결국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의 몰수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사용한 AB의 몰수의 합은 일정하다라는 소리. 그리고 실험 1, 2 후 반응에서 남은 반응물은 모두 B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C의 몰분율에 대한 정보가 주어져 있는데 실험 1부터 살펴볼게요. 실린더가 2V리터가 됐대요. 여기에서도 반응 진행됐잖아. 그럼 전체 기체는 4V 리터 안에 존재할 거고 PV를 몰수로 보기로 했죠. 나중에 고정장치 풀었으니까 내부 기체의 압력은 1이었죠. 그러면 기체의 몰수 네, 4V라고 볼 거예요. 이게 반응이 끝난 후의 상태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실험 2에서는 어떻게 돼? 나중에 실린더 속 기체 부피가 X라고 했는데 저기 앞에 있는 용기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이만큼이 부피가 될 거고 압력 1기압 곱해주면 이게 바로 몰수가 되는 거. 자, 얘네들까지 적어두고 실험 1 정리해 볼게요. 자, A, B, C가 있습니다. 반응이 진행이 돼서 A는 다 사라졌고 오케이 B 남았고 C 남았어요. 근데 전체 이 안에 기체가 4V만큼 있다고 했는데 C의 몰분율이 3분의 2라고 했거든. 그러면 C는 3분의 8V 있는 거야. 전체가 4V라니까요. 그러면 B는 3분의 4V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그럼 다시 거꾸로 가볼게요. C가 3분의 8V가 만들어졌다는 거는 지금 A와 B의 개수가 똑같으니까 A가 3분의 8V가 사라졌습니다. 라고 하는 소리. 그럼 원래 얘네가 3분의 8V가 있었어요. 오케이. 자, A와 B의 반응 개수비가 2대 3입니다.
그러면 이거의 2분의 3배, 즉 이만큼이 반응에 참여해서 사라졌고 남은 게 3분의 4V래요. 그러면 원래는 3분의 16V가 있었다. 오케이. 그럼 반응 전에 얘네들을 다 더해주면 3분의 24V니까 네, 8V만큼의 기체가 존재하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그러면 이 8V가 뭐냐면 이게 바로 이 용기 안에 있던 처음에 이 용기 안에 쌤이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용기 안에 있던 기체들의 몰수예요. 기체 몰수 PV로 표현하기로 했다. 압력 2분의 3P. 부피는 V. 그러면 2분의 3P가 8이 될 테니까 P는 3분의 16이요 라고 일단 P 하나 찾아봤습니다. 자, 이제 실험 2 살펴볼게요. 자, 마찬가지 A, B, C가 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는 각각이 얼마만큼 존재했었고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 왜냐면 반응 후 전체 기체의 몰수를 우리한테 정확히 주지 않았거든. 어쩔 수 없어. 자, 2A 반응하는 동안 3A 반응했고 오케이, 2A만큼 생성이 됐을 거야 라고 봤습니다. 우리 처음에 존재하고 있던 전체 기체의 몰수는 일정하다고 했지. 앞에서 8V 있었다고 했으니까 원래도 A와 B의 합은 8V만큼 있었어요. 근데 전체 5A 사라지고 2A 생겨났으니까 3A만큼 사라졌겠구나. 그쵸? 자, 그런데 이때 C의 몰분율이 9분의 1이래요. 얼마만큼 생겨났는데? 2A만큼 생겨났는데. 이게 바로 9분의 1이래요. 2A. 그럼 얘네들이 9A가 돼야 되니까 8V가 12A가 될 것 같아요. 그럼 A는 얼마? 3분의 2V. 이렇게 되지. 자, 여기에서 찾아낸 3분의 2V를 여기에다 대입해 주세요. 그럼 8V에서 2V를 뺐으니까 반응 후 전체 기체는 6V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됐니? 근데 우리 앞에서 표에다 뭐라고 정리했냐면 반응 후에 2 플러스 XV만큼 기체가 남았어요 라고 했어요. 그럼 얘가 2 플러스 XV니까 X는 얼마? 4가 되죠. 자, X는 4. 그럼 이제 다 나왔다. 결국 우리한테 궁금했던 게 뭐냐면 여기 지울게요. P분의 4예요. P분의 X. 자, P가 3분의 16이었고요. X가 4였습니다. 그럼 계산해주면 답은 4분의 3.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번은 물론 몇 번의 계산은 해야 했지만 우리가 온도라고 하는 변수를 조금만 더 고정시켜줄 수 있는 그 방법을 생각하고 연습을 했으면 오히려 숫자들은 조금 더 빨리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숫자들이 나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초난도 문제이기는 해요. 고난도 문제이니까 다시 한번 꼭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쌤이랑 같이 21학년도 10월 화투 문제들 쭉 다시 한번 살펴봤거든요. 내가 자신 있게 풀었던 문제, 혹시 실수했었던 문제, 조금 더 살펴보고 싶었던 문제들 다시 한번 네, 잘 나눠서 잘 정리하신다면 분명히 수능에서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쌤 항상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